하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입증되지 않은 이상한 치료들 많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샵에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제가 메이크업하러 갔는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방금 누가 머리를 감았냐?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냐? 주인을 찾고 있는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면 가을이 다가오니까 뭔가 동물들처럼 약간 털갈이? 머리가 좀잘 빠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너무 놀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머리를 말릴 때도 너무 바닥에 많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서 놀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탈모로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네, 제 주변만 하더라도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사실 비밀이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많죠. 근데 이게 이제 남성분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 여자분들도 소가리를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요즘 병원에 이렇게 탈모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머릿발이라고 하듯이 이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미적인 측면에서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탈모라는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여기서 남성 탈모랑 여성 탈모랑 좀 접근해야 되는 관점이 다른가요? 이제 남성 탈모는 우리 남성 호르몬 중에서 DHT라는 호르몬이 남성형 탈모의 유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공략해 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딱 확실하게 알려진 한 가지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고 또 치료가 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특징은 우선 남성형 탈모와 다르게 전반적, 디퓨즈한 타입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남성형 탈모는 옆과 이 뒷머리가 보존되는 것이 비교적 많잖아요. 자, 근데 여성형 탈모는 전반적으로 가늘어지면서 숱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납니다.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 이 테두리 라인이 비교적 보호되기는 하지만 남성들 이 M자 탈모처럼 앞 이마 라인이 이렇게 후퇴 현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남성 탈모는 이렇게 앞에 이마가 M자가 되면서 이제 넓어지거나, 그리고 속알머리라고 해서 이 정수리 쪽이 빠지는 탈모가 정말 가장 흔한 그런 탈모 증상인 것 같은데,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이 여성형 탈모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유전적 요인이 영향이 크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폐경기에 여성형 탈모가 더 증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또한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DHT 호르몬도 약간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여성형 탈모는 치료가 어렵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맞아요. 걱정도 많이 되는데,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여성형 탈모 치료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바르는 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녹시딜입니다. 자, 미녹시딜은 이 성분명이고 상품명으로는 미녹시딜 액, 뭐 마이녹실 액, 로게인 폼 등이 있습니다. 미녹시딜 액이나 마이녹실 액은 상품에 따라서 스프레이, 뭐 스포이드 타입, 요즘에는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젤 타입 등도 있습니다. 그런 바르는 약이 있었네요. 네. 원장님, 그러면 미녹시딜 액은 남성형 탈모에 바르는 약으로 제가 들어본 적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여성들도 똑같은 제품을 동일하게 발라도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여성용 미녹시딜액은 뭐 3%, 남성용 미녹시딜액은 5%로 추천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무조건 나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성용이 이 3% 농도가 낮죠? 네. 3%인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는
농도가 높은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이 드물게 다모증으로 눈썹이나 막 이마털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농도가 3%로 더 낮은 것을 이제 하루에 두 번 쓰도록 권장하지만 사실은 뭐 5%짜리를 하루에 한 번 써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바르는 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스프레이 또 스포이드 타입 그리고 젤 타입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바르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모발에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발 위에 묻히는 게 아니라 결국 두피 모발 안에 있는 이 두피에 닿는 양이 1cc를 권장하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에 비해 그래도 모발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모발이 풍성하거나 이 곱슬인 여성분들은 스프레이로 이렇게 그냥 밖에서 칙칙 뿌리게 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뿌리면 두피에 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두피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액을 직접 두피에 묻혀서 바르게 하거나 젤 타입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때 묻혀지는 액이 막 이마나 막 다른 곳에 이렇게 흐른다면 네. 다른 쪽 혈관 확장 유발로 다모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원장님, 이 로게인폼 광고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미녹시딜 성분으로 봐도 될까요? 네, 로게인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미녹시딜입니다. 자, 근데 이 폼제제를 띄고 있고 가끔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데 자, 그러한 것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로게인폼은. 자, 그래서 하지만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액을 써보고 아, 난 간지럽고 약간 따갑다 한다면 이 로게인폼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미녹시딜 말고 다른 바르는 약은 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엘크라넬입니다.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일종의 여성 호르몬, 유사체 성분으로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었던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도 일부 해줍니다. 여성형 탈모에서는 효과적인 면에서 미녹시딜보다는 먼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엘클라넬은 미녹시딜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녹시딜과 같이 병행해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녹시딜은 도포하고 나면 머리가 이렇게 떡져서 불편하다 뭐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엘클라넬은 이러한 끈적거림이 없기 때문에 끈적임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아침에는 엘클라넬 그리고 저녁에는 미녹시딜을 바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쓰면 좋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바르는 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발랐으니까 먹는 약인가요? 네. 두 번째는 먹는 약인데 제가 먹는 약이라기보다는 모발 영양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미녹시딜 같은 역할보다는 정말 영양제 같은 의미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즉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판토가, 판시딜, 케라민, 마이녹실 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판토가가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양으로 뭐 약용 효모, 엘시스틴, 케라틴, 사이아민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 모낭에 작용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발의 성장과 이 모발의 퀄리티를 좋게 만드는데 자, 다른 제품들은 판토가가 나온 이후에 이 카피약들인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마이녹실 S는 마이녹실 액, 즉 미녹시딜 성분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약용 효모, 엘시스틴, 케라틴 등이 포함된 모발 영양제, 보조제 같은 것입니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서는 남성 탈모약인 피나스테라이드나 뭐 항안드로겐제를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먹는 약의 효과가 남성보다 크지는 않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먹는 약을 먹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랑 꼭 상담을 하고 섭취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남성 탈모약은 폐경 전에는 쓰면 좀 위험할까요?
피나스테라이드, 우리가 흔히 프로페시아라는 제품으로 알려진 이러한 남성에게 많이 쓰는 탈모약은 가임기 여성에게서는 태아 기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자, 여성형 탈모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남성이 먹는 이 1mg은 효과가 없고 한 2.5에서 5mg을 먹으면은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반드시 이건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써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조심해서 써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바르는 거 그리고 먹는 약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인데 얼굴 토닝을 하는 그런 레이저가 아니라 LLLT,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로 LED를 두피에 지속적으로 쏴주는 것이 이 여성형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이 특정 파장대의 빛을 두피에 직접 쐬는 치료법인데 두피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성장인자들을 유도를 해서 모발의 성장을 유도하게 됩니다. 오, 그런 레이저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저준위 레이저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면 전체 모발의 수도 증가하지만 특히 생장기 모발의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약간의 건조함이나 자극감 말고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 모낭주사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낭주사랑 같이 병행을 한다고요? 네. 주사요법은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좀 어떤 원리로 봐야 되나요? 모낭주사.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려는 네 번째 치료 방법이 바로 주사치료, 우리 메저세라피, 그리고 모낭주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메저세라피는 소량의 약성분을 피부에 조금씩 주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낭에다가 이게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낭주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낭에 직접 주사를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 모낭주사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는 PRP와 PDRN 성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PRP는 자가열 주사, 뭐 자가열 치료라고도 하는데 환자 본인의 피를 뽑아서 얻은 농축된 혈소판을 두피에 주사를 해서 모낭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흔히 연어주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PDRN 성분 또한 세포 재생이나 모낭의 재생을 유도할 수도 있어서 같은 원리로 모낭주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비타민이나 혈관 확장제 혹은 뭐 태반 성분들을 같이 섞어서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각 피부과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주사, 모낭주사 생각만 해도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픈가요? 아프지 않아요. 네, 아프지 않아요. 아픈가요? 저희가 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장님 주사요법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다섯 번째 치료 방법은 건강보조제인데 자, 말 그대로 비타민 C, 뭐 D, 철분 등과 같은 건강보조제도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탈모 부위에는 노화 과정에도 원인이 되는 유해 활성산소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이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치료에 도움이 되고 탈모 환자에게서 이 비타민D가 떨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D가 탈모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제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두피 건강을 위해서도 꼭 네. 지켜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치료 방법 조합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약을 바르는 거 뭐 먹느냐, 모낭주사까지 같이 받아야 하나요? 뭐 저는 바르는 약만 그냥 써도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은 모발 상태 또 나이에 따라 다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진료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입증되지 않은 이상한 치료들 많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좀 알고 치료를 받는 게 여러분들 좀 실패를 줄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원장님이 속 시원한 설명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래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두피 건강까지 잘 한번 네. 신경 써봐요,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피부심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